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장성철 소장은 안철수 의원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어떤 기저질환이나 질병도 없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면서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선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안철수 의원이 쓰러졌던 상황을 놓고 안 의원 측은 단순 과로 때문으로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는 것이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심장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 소장 측은 목격자로부터 제보받은 메시지와 구급차에 실려간 사진을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장 소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안철수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안 의원은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